을목일간이 갑목과 병화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듯이 정화일간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정화는 열 에너지로서의 역할과 등촉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번 강의는 열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열 에너지로서 이렇게 기운이 약화되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열이 식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열이 지나쳐서 다른 것을 멸화시키지 않도록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열 에너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금을 사용하기 위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목을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렇게 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이두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수의 역할이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수의 역할과 그리고 이렇게 정화가 너무 이렇게 퇴화해서 다른 오행들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를 할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이제 화치와 수갈이라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금을 제련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련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라고 하는 이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만든다거나, 그렇죠? 혹은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익어 가지고 익은 열매를 정화로다가 이렇게 익혀 나가는 것도, 요것도 이제 열 에너지가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꽃이 피고 열매가 번식이 될 때까지는 이제 병화가 하는 일이지만, 화지가 지나서 병화의 열이 이제 이 지열, 그렇죠? 토에 이렇게 복사가 되어서 복사열이라 그러죠. 그 열과 지열이 이제 이렇게 염열과 이렇게 합쳐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열매를 잇게 하는, 그러니까 금을 잇게 하는 것은 정화가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병화와 정화가 더불어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금을 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이렇게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금을 제련하는 거죠. 제련하기 위해서는 목으로다가 인화를 받아야 돼요. 목생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질량 보존의 원칙처럼 열 에너지도 보존하고, 그렇죠? 그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금을 제련하는 거죠. 이때 목은 금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화하는 물질이 되는 거죠. 금을 제련하기 위해서 목이라고 하는 인화 물질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게 되면 금을 제련하기 위해서, 금을 쓰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인화 물질로, 그렇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보존해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목을 쓰는 거예요. 목적은 금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반대로 목을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게 있어요. 정화가 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을 열 에너지로서도 쓰고 있지만,
또 목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화에 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추동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동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거는 춘하절에 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쓰이는 용도가 다른데, 원래 정화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가 금을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춘하절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지만 우선순위로 금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고 나서 목을 이제 하는데, 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수로다가 그렇죠? 이렇게 목을 말려야 되는 게 있어요. 목을 말려서 목을 건조시켜서 목을 어떤 이렇게 산업 재료로 쓰는 거예요. 재료로. 목을 재료로 쓰는 것과 금을 쓰는 것에서는 금을 쓰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걸로 쓰는 것과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인화 물질로서 목을 써야 되는 것이고, 목을 쓰기 위해서는 수를 건조시키는 것으로 정화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이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용광로, 그렇죠? 제련소와 같아서 산업 발전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목을 쓴다는 것은 목을 재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문 발전과 저 문화 예술 발전에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화가 목을 재료로 쓰는 것과 인화 물질로 쓰는 것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목을 쓰는데 이걸 계절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목을 인화 물질로 쓰는 것은 추동절이라고 했죠. 금을 쓰기 위함이죠. 그리고 목을 재료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춘하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추동절에 가장 많은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금을 쓰는 것부터 이제 하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목은 인화 물질이 되어서, 그렇죠? 인화 물질이 되어서 금을 제련하고 이때 수는 유통망으로 쓰이는 거죠. 금을 이렇게 제련하는 데 있어서, 금을 제련하는 데 있어서 목은 인화 물질로, 그러니까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광로에 마치 이렇게 나무를,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계속 이렇게 넣어주는, 그렇죠? 그런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추동절의 목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그렇게 했을 때 수라고 하는 거는, 요게 반드시 이제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유통망과 같은 것이죠. 유통망과 같은 것이니까 수를 가지고 고객이라고도 하고요. 주문자 혹은 유통망 등으로 이제 통변을 하는 거예요. 공통보감에서는 이때 수를 도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 역할, 이 수의 역할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화가 목을 인화할 때와, 저 목을 인화할 때와 금을 제련할 때 수의 쓰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춘하절에 이렇게 목을 재료로 쓰거나,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춘하절에는 수가 없다면은 재료로 쓰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춘하절에 수가 없으면 이 목은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바로 인하 물질, 그렇죠? 목을 금을 쓰기 위한, 그렇죠? 목은 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하 물질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춘하절에 목은 재료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재료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수가 이때 없으면, 춘하절에 수가 없으면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인화물질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춘하절에 수가 있으면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음식물 재료, 어떤 뭐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종이, 의류, 뭐 가구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료가 되는 것은 이 목인데,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춘하절에 목이 있어야 되고, 금을 쓰기 위한 이렇게 추동절에 수가 쓰이는 것은 이거는 마치 시장과 같아서, 유통 경로와 같아서 주문자와 같고 소비자와 같다, 이렇게 수의 역할을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춘하절의 수는 목의 쓰임을 위해서, 그렇죠? 목이 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수가 필요하다. 추동절의 수는 금을 재련했을 때,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 상품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자나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서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만이 유통망이 있는 것이고 유통 경로가 있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지 않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목이 이렇게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춘하절에 목이라면 당연히 재료로 쓰여야 되는데 재료로 쓰이지 못하고 인화물질로 쓰인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진로나 적성이 변경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적인 요소에서, 춘하절이라고 하는 인문적인 요소에서 추동절, 그러니까 금이 쓰는 계절로 넘어간다는 것은 기계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적성이 이렇게 뭐예요? 인문적인 요소에서 이과적인 요소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은 정신병원의 원장님이 이라면은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문과 성향이 이과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기술의, 그렇죠? 지식과 기술의 절묘한 조합을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때 이제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때 목이 금으로 쓰기 위함이든 여기든 간에 목이 춘하절이든 추동절이든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있잖아요. 지나치게 왕하면 금으로다가 벽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죠. 벽갑을 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게 된다 그랬어요. 벽갑을 한다는 의미는 재료인 금이 와서, 그렇죠? 재료인 금이 와서 인화물질인 에너지가 되는 인화물질을 벽갑을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갤 벽자라고 해서 이제 벽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통변을 하면은 주문 생산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이렇게 제품 중에서 쪼갰으니까, 금으로다가 나무를 쪼갰으니까 여러 개의 제품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서 쓰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전공을 택하는 걸 이제 먼저 미리 전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타고난 선천적 자질을 가지고 전공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 필요에 의해 갖고 내가 전공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전공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한 뒤에 전공이 바뀌기도 하는 거죠. 가령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꾸 더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칭찬이 이제 이렇게 자자하죠. 깊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칭찬을 하죠. 잘한다 잘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크게 더 크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원래는 내 전공이 아니었었는데, 그렇죠? 더 크게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 전공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 분야에서 자기가 이렇게 최고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게 전공은 아니었었지만 하다가 보니까 더 깊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최고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거 전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생화를 받은 정화가, 그러니까 인화를 받은 정화가 수가 없는 금을 재련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생화를 받은, 인화를 받은 정화가 수가 없는 금을, 여기서는 수라는 게 유통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비자, 고객, 유통망, 요게 이제 되는데, 요 수가 없는 금을 재련하게 되면은 고객이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과 유통망이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 즉 말해서 현실적으로 써먹지 못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변화에 실패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수가 없다고 하면은,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화다금소에 들어가는 거죠. 화다금소. 근데 수가 없어서 수가 화를 견제를 해주지 않으니까 화다금소라고 하는데, 변화에 실패를 한다는 의미는 고객이나 현재 소비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만듦으로 해서 이렇게 이득보다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게 금을 재련할 때는 정화를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고객에게 맞춤식, 그렇죠? 이렇게 상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즉 현실에 맞춘다는 것이고 미래에 필요한 인물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수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가 추절에 이렇게 수국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 견제 역할이다. 그건 소비자하고 유통 경로처럼 이러이러한 어떤 그 상품을 만들어 금을 재련을 하는데 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쓸만한 상품,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상품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수가 화를 견제하는 거죠. 정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 이제 5월하고 미월이죠. 대개 정화가 이제 5월과 미월과 수월을 이렇게 정화가 이제 필요한, 그렇죠? 정화가 필요한 계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절이 정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5월과 미월에는, 그렇죠? 이렇게 정화가 스스로 너무 망해서 목을
생을 받아서 망한 게 아니라 5월과 미월은 가장 이렇게 염렬이 왕할 때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한 거예요. 생을 받아서 왕했다라기보다는 스스로 왕하다가 보니까 목을 지나치게 건조시키거나 목에 의해 가지고 그 목에 의해 갖고 화치가 될 수가 있어요. 화치. 정화의 태화가 오미월을 나타내는 거죠. 오미월에 이제 정화가 지나치게 태화해서 목다 화치가 되는 거예요. 화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목을 그냥 다 이렇게 태워 버릴 수가 있어요. 목이 너무 지나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금을 이렇게 재련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에 목이 확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이 너무 이렇게 화치, 너무 왕성한 불이 이제 불꽃이 너무 왕해서 나무가 그냥 호로록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미월에는 화가 너무 왕해서 그렇죠? 목을 건조시키는 게 아니라 목을 건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또 수가를 시켜버리는 거였어요. 저 수가를 시킬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정화가 너무 태화해서 목을 다 화가 치열해서 목을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목을 건조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수가 갈이 되어 가지고 저 수가 갈이 되어 가지고 목을 또 이렇게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가 갈이 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금이 있어서 그렇죠? 금이 있어야죠. 금이 있어 가지고 금생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금이 없어서 수갈이 되게 되면은 목을 건조시키는 게 아니고 목이 다 타서 없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말해갖고 수갈이 됐다, 금이 없어서 수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화다 수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다른 말로 뭘 해서 화다 목분이 되는 거예요. 화다 화가 많아서 목을 불태워 버렸다. 그러니까 화가 목분과 이렇게 수갈과의 어떤 거 수갈이라고 하는 거는 수갈이 되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수갈이 되면은 그렇죠. 수갈이 되면은 토조가 되고 목분이 되죠. 그렇죠? 토조가 되고 목분이 되고 요렇게 이제 되는데 순서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물이 이제 마르고 땅이 마르고 이제 목이 이제 타버리게 되겠죠. 목이 이제 다 타서 없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화다 목분이라고 하는데 금이 있으면은 이게 건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건조가 되는 거지만 금이 없으면 이렇게 화다 목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수가 없는 목이 되면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수가 없는 목이 되면은 수가 없다면은 수가 없으면 목이 어떻게 돼요? 화치가 돼요. 목이 다 타버려요. 근데 이거는 금이 없으면 수갈이 되는 거예요. 수갈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수가 없으면 화치가 되죠. 목이 수가 없으면 화치가 되는 거고, 요거는 금이 없으면 수갈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화치가 됐으니까 목이 홀라당 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건조를 시키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분이 되어버렸죠. 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미월에 이제 발생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미월에. 여기는 이제 추동절, 춘하절인데 오미월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바로 넘어가서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지 전은 여기,
파지 전은 목을 사용하는 거, 파지 이후는 금을 사용하는 것인데, 오, 미월이니까 여기 이 분야에, 금을 사용하는 분야에,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화다 수갈이 됐다라고, 이번에 수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지식 등이 잘못되어서, 그죠? 그 잘못 써서, 그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이제 혹독하게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한때 부동산 붐이 일었었죠.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은 재벌들이 이제 탄생도 하고, 이제, 거의 부동산 경기가 이 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약 한 10년 전서부터,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주저앉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뭐냐 그러면 실패를 한 경우는, 실패한 경우가 뭐예요? 수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 입수했고, 지식이 제대로 없어서, 그렇죠?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이게 다 모든 게 수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가 없어서 화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한 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기술을 배웠거나 공부를 했거나 내가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실패예요. 내가 내 자신이 자신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쵸?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내가 그 업그레이드한 지식은 혹은 그 기술을 내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것도 또 역시 또 이렇게 우리가 한 20년쯤, 30년쯤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세대 정도 이후생 아마 60년대생쯤에서부터는 이렇게 지식 일변도 사회로 이제 쭉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원체 이제 가난과 이제 무지에 이제 시달리다가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팔을 걷어붙이고 자식들을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모든 어떤 우리 한국의 문화가 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급 일변도로 학력 지향적으로 지위 상승을 위한 어떤 계급 상승을 위한 방법이 섞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식 일변도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이렇게 고급화가 되게 되었고 우리 나라는 발전을 하게 됐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급화로 이제 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뭐 대학원 나오고 너도 나도 그냥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쓸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이제 그 본인에게 온 거죠. 그걸 이제 화치라고 해요. 화치. 그래서 정화의 재련과 이 금을 사용한 정화의 재련과 목을 이렇게 건조해서 재료로 쓰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화의 어떤 병폐와 요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금을 쓰고 그렇죠? 재련을 하고 목을 또 재료로 쓰고 요렇게 하는 과정의 수의 역할이 뭐였던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화가 퇴화해서 이렇게 목과 금에게 불이는 또 행패는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화가 이제 이렇게 불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